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바른미래당 탈당계 유승민 의원이요. 어제 직접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보수통합 논의의 당사자들 간의 직접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다양한 소통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뭐 그쪽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정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우리 자유우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막 시작된 보수통합 논의는요. 시작부터 험난해 보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렇게 제안했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우리공화당 측에서는 탐탁지 않은 그런 눈치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자유우파 대통합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것은 탄핵 주동자인 유승민에 대한 구애에 불과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속한 바른미래당에서는요. 오늘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뿔이 잔뜩 나 있는 것 같죠? 좀 농담입니다만 전화 안 받기로 유명한 유 의원이 홍 대표의 전화를 받은 것을 보면 급하기는 급했던 모양입니다. 제발 그 알량한 소신과 원칙을 내세우며 독단과 아집에 빠져서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 분열로 이끄는 악순환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는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정치적 도의일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보수통합 논리가 자가당착에 빠져있다, 또 위기무마용 이합집산이다 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요, 서청원, 이정현 의원 등 탈당한 친박계 의원들의 복당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합 논의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네,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검토하자고 주장한 모병제 전환 이슈. 자, 김혜영 최고위원은요, 오늘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회의에선 서로 다른 의견이 맞부딪혔습니다.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시키고 우리 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모병제는 군대를 정예화, 선진화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입니다. 청년 실업, 병역 기피, 남녀간 차별,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당 지도부는 개인적인 의견들이 나온 수준이다 라면서 당 차원의 모병제 전환 공식 논의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민주당 회의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타다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 시각으로 대표되는 불법 택시 영업이다 이런 시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산업이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얘기는 이거는 분명하게 이규희 의원의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아마 개인 발언이 나간 것으로.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 간의 치열한 의견 개진이 밖으로도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내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당 차원에서는 정리 안 된 내용이라며 발빠르게 수습하고 나섰지만요. 그만큼 당이 건강하게 정책 교류를 하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얀 얼굴에 유난히 작은 눈동자, 이 헤드폰을 쓴 귀여운 펭귄 캐릭터. 남극에서 온 10살짜리 자이언트 펭귄으로 교육방송 EBS의 연습생 신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펭수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죠. 나 펭수. 수능 조지 표지 모델로서 수능 명과 EBS 연습생으로서 몇 개월을 다했다. 아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극에서 온 펭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선배님을 보고 꿈을 키워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한국에서의 목표는 어디까지세요? BTS.
네, 펭수가 그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홍보차 외교부 청사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출입문이 좁아서 좀 끼어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 때문에 한테 펭수가 외교부 청사의 출입 보안 매뉴얼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외교부가 펭수를 포함한 제작진 모두의 신원을 확인했고 규정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신분증 확인과 또 외교부 출입 과정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펭수의 성별은 수컷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펭수의 다정한 커플 사진이 공개되면서 열애설까지 나왔는데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보도자료를 내고 펭수 옆에 나란히 선 또 다른 펭귄의 정체가 그린피스 소속 인턴 펭귄 똑이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유치원을 함께 다녔을 뿐 열애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도 내놨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